드라마 이산. 아니 대낮부터 웬 힘자랑? 새손과 즐거운 뭐야? 시간을 보내는 무관들. 그러나 무관은 아무나 하나? 무관이 되기 위해 족집게 과외 중인 대수. 절간 천정은 명. 자네 정말 꼴통이로구만. 자네 급제시킨 게 출세보다 더 어렵겠네. 송가옵니다 나으리. 아니네. 아니, 내 오기가 생기네. 꼴통이란 말.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야. 과연 그 결과는? 드디어 합격했군요. 내 조카야, 내 조카. 박대수, 박대수. 무관이 된 대수는 드디어 궐에 입성하게 되고. 한편 대체 저하와는 어렸을 때 어떤 인연으로 뵙게 된 것이냐? 마마. 그런데 때마침 세손빈의 처소를 찾은 이산. 그는 송윤을 향한 묘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고. 저하 다과상을 올리라 이르겠습니다. 딴 생각을 하죠. 저하 그녀 역시 이산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데. 가슴이 아파서 미쳤나 봐 성승아. 네가 지금 감히 저하를. 해빈. 영주의 신의를 잃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화완농주. 이산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번 능행의 동선을 표시한 지도다. 행차가 가는 길에 산세와 지형지물을 살피고 저격할 적당한 위치를 찾거라. 예. 그러나 뛰는 남살자 위에 나는 호위무사이다. 필시적들은 이번 능행에서 저하의 암살을 시도할 것이네. 나으리의 머리는 놀랍다 못해 아주 무섭습니다. 무섭다? 마침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와, 이거 재밌었어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어떡해. 대수의 도움으로 이산은 무사히 암살을 피한다. 그런데 궁궐내에 또 다른 파란이 예고되는데. 전하! 월화드라마 이산이었습니다. 재밌어요.